오늘도 대부분 지방 기온이 크게 올라서 후텁지근합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요. 특히 제주도와 전남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찌뿌드드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는 후텁지근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방송을 보면 요즘 같은 때에 후텁지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사실 후텁지근은 원래 잘못된 표현이었는데 많이들 사용하다 보니까 표준어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먼저 후텁지근은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라는 뜻으로 덥고 끈적끈적하다의 의미입니다. 후텁은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후덥지근하다는 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는 뜻이고 후덥지근하다의 덥을 덥다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후텁지근이 후덥지근보다는 정도가 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배워볼 우리말은 찌뿌드드하다인데요. 하늘이 매우 흐릴 때 찌뿌둥하다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찌뿌둥하다라는 단어도 표준어가 맞기는 하지만 하늘 모습을 보고 의미를 살리는 경우에는 틀린 표현입니다. 찌뿌듯이나 찌뿌드드가 맞는 표현인데요. 이를 줄여서 찌뿌드라고 쓰는 경우와 찌뿌득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 배워본 내용 중 후덥지근하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